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 캐논데일의 입문용 그레이블 자전거인 탑스톤4입니다. 참고로 캐논데일은 10월 31일까지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탑스톤4의 경우 이번 세일 제품 중 가장 큰 폭인 무려 38%나 세일을 하고 있어서 기존 소비자가 159만원인데 현재 할인된 가격 99만 8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오늘 리뷰할 탑스톤4는 그레블 자전거인데요. 응? 그레블 자전거? 그렇다면 그레블이라는 자전거는 어떤 용도로 나온 자전거일까요? 그레블이라는 말은 비포장, 자갈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포장길, 임도길 같은 거친 노면에서도 라이딩을 즐기면서도 산악 자전거보다는 얇은 타이어와 핸들바는 드롭바를 장착해서 로드 자전거와 같은 라이딩 포지션으로 경쾌한 속도감을 유지하면서 포장도로든지 비포장도로든지 어디에서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장르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포크와 프레임에 여러가지 종류의 마운트가 제공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가방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짐이 많은 장거리 투어라이딩이나 원한다면 자전거 캠핑까지도 가능한 전천후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드 자전거의 속도, 산악 자전거의 편안함, 험로 주파성, 그리고 다양한 수납 공간까지 갖춰진 자전거로서 지금 현존하는 모든 자전거 장르 중에서 투어 라이딩과 장거리 라이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뷰하는 캐논데일 탑스톤4는 그레블 자전거가 가져야 할 이런 특징들이 얼마나 잘 적용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스톤4의 알루미늄 프레임은 캐논데일만의 알루미늄 프레임 제작 공법인 스마트폼 C2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또한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의 형태는 긴 포크 옵셋과 각도가 더 누운 헤드 앵글과 프론트 포크가 특징인 아웃프론트 지오메트리가 적용되어 거친 노면에서도 뛰어난 핸들링과 안전성을 제공하며 거기에 풀카본 포크가 적용되어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그레블 자전거의 특징인 드롭바는 다양한 형태의 라이딩 포지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 시 손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에 오는 피로감을 크게 줄여주어 좀 더 먼 거리를 좀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탑스톤4는 무려 37C의 폭을 가진 WTB 리들러 콤프 타이어가 순정 타이어로 장착되어 있고요. 더 편하고 더 넓은 타이어를 원하는 라이더를 위해 최대 45mm의 타이어까지 장착이 가능한 넉넉한 타이어 클리어런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도로 라이딩부터 더욱 험난한 비포장 주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자전거입니다. 탑스톤4는 장거리 여행과 투어 라이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방들을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를 기본 제공합니다. 탑튜브에는 두 개의 볼트로 된 마운트가 있고요. 세 개의 볼트로 된 포크 마운트, 뒤쪽에 짐바지를 달 수 있는 랙 마운트, 그리고 기본적인 물통 케이지 마운트까지. 와, 이 정도면 바이크 캠핑까지도 가능하겠는데요? 구동계는 마이크로시프트 어드벤트 X 10단 구동계가 적용되었고요. 앞 40T의 싱글 크랭크에 뒤에는 11의 48T 스프라켓을 적용하여 일상적인 라이딩에 부족함이 없는 기어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브레이크도 역시 마이크로시프트 어드벤트 X 브레이크 레버에 앞뒤 모두
160mm의 로터를 가진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닌 점은 조금 아쉽지만 실제 라이딩에서 느껴지는 브레이크 성능은 아쉬움이 없는 충분한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래블 자전거를 약 2주 정도 타보고 느낀 점을 딱 한 줄로 표현한다면 정말 예쁘고 편한 자전거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마운트들을 이용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장착함으로써 점점 나만의 개성 있는 자전거로 탈바꿈 되어가는 그래블 자전거만의 특징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빠르게만 달리는 라이딩이 아닌 여유롭게 여행하듯 주변을 느끼면서 라이딩하는 재미 또한 그래블 자전거가 주는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고 싶은 초보 라이더, 자전거로 떠나는 여행과 투어를 즐기는 투어 라이더, 장거리 랜도너스를 즐기는 랜도너들, 그리고 드롭바가 달린 로드 자전거에 좀 더 편하게 입문하고 싶은 초보 로드 라이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속도를 조금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자연과 함께 안전하게 편하게 라이딩하고 싶은 모든 라이더 분들께 이 캐논데일 탑스톤 4 그래블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새로운 자전거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피디였습니다. 안녕.